자, 치킨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 텐데, 여기 맛있는 치킨이 또 등장을 했는데, 자, 그 선을 넘지 마오. 어떤 선을 넘고 있는 건가요, 치킨이?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치킨, 지금도 저녁 시간이어가지고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 옛날에는 참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얘를 애칭, 애정이 넘기는 그런 애칭들도 많았는데, 뭐, 치느님, 치킨과 하느님을 합성해서 치느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간식,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서요. 그 선을 넘지 마오라고 하셨죠? 네. 그 선, 바로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치킨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지금 고가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더 이상 이게 국민 간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또 요리사 복장으로 모자를 하나 써봤는데, 자,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들이 그러면 2만 원이 넘는 것들인가요? 2만 원 땡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육박. 네. 예. 여기 지금 가격표가 가격이 써 있네요. 있죠. 예. 지금 왼쪽에 있는 게 19,900원. 거의 100원입니다. 100원 차이로 지금 2만 원에 가깝고요. 예. 하나는 딱 2만 원이네요. 이게 지금 가장 고가의 치킨입니다. 저희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2만 원이 가장 비싼 치킨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러네요. 한 15,000원대로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2만 그렇죠. 원까지 올랐는데 네. 요즘에 실제로 생닭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닭 가격은 네. 계속 싸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내려가고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런데도 치킨 가격은 좀 올라가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굉장히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2012년만 해도 5,7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kg 기준으로 지금 예. 똥값인데요. 치킨 한 마리가 1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렇죠. 비슷한 네. 한 원가가 될 텐데. 10포 정도 크기의 닭입니다. 네. 2014년에는 조금 올라서 5,900원대. 이때면은 한 치킨값 오르는 거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다음에 5,600원대로 떨어지고요. 올해는요, 5,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비쌌던 2년 전보다 600원이나 키로당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2만 원을 지금 넘을랑 말랑, 예. 심지어 넘은 것도 아니, 있고요. 그러면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뭔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닭의 원재료 값은 떨어졌을지언정, 네. 뭐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2만 원에 거의 근접했는데, 자, 이 엔치킨에서 2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다 2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업계에서 말하는 건 조금 다른 아, 게요. 그래요? 이게 하한선, 이게 가장 높은 선이라는 거, 마지노선, 2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 업계에선 전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만 2만 원 이상을 주고는 치킨을 안 먹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라고 업계에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19,900원이나 2만 원이나 이미 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진다는 거 사실 똑같습니다. 자, 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왜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반적인 메뉴가 아니고 조금 강의가 되고 좀 재료기적으로 좀 수입화에서 좀 프리미엄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소스 같은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올려놓고 맞아요. 가격은 더 올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요즘 뭐 유행하는 게뭐 파닭, 파를 더 첨가한다든지 예. 양파를 첨가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메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 변경을 핑계 삼아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요. 글쎄요, 소비자들은 팥값이 얼마나 한다고, 양파값이 얼마나 한다고 지금 예. 이렇게 좀 싸늘한 시선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 주말까지 네. 아주 핫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예원 씨, 가수 네. 예원 씨의 그 막말 영상이 그렇죠. 공개가 된게 아니라 이제 SNS를 타고 쭉 전파가 돼서 큰 논란이 됐는데 네. 그 바람에 치킨까지 논란이 됐다.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무슨 네. 얘기인가요? 한 치킨 가게가요. 네. 이 예원 씨의 동영상을 패러디한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 구도예요. 바로 이태임 씨와 예원 씨의 욕설 영상을 그대로 구도와 대사까지 패러디를 한 건데요. 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죠. 이태임 씨가 예원 씨에게 했던 너 어디서 반말이니 이거를 너 어디서 반말이니 그러니까 너 어디서 치킨 반말이니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인 거를 응용을 반말이니. 해서 네 패러디를 한 건데요. 대답도 과관입니다.
언니 치킨 마음에 안 들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 정말 완전히 빼다 박아서 이렇게 패러디를 한 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욕설을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끼리 욕설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우리 시청자들 보기에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승화해낸 분들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패러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패러디 또 있던데 하나 소개를 더 해주시죠. 네, 이번에 또 드라마로도 나왔네요. 예전에 궁예 기억하시죠? 그래, 자네 왔는가? 죽사옵니까? 아, 너무 춥구만. 자네도 한번 다녀오게나? 아니 된다. 뭐라? 싫다? 남이 하는 건 괜찮고 보는 건 좋단 말인가?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지금 어디서 반말이야? 아, 아니옵니다. 추워서 그만. 내가 우습게 보이는가? 형님패야.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사옵니까? 눈깔을 왜 그렇게 떠? 예. 눈을 왜 그렇게 뜨냐고. 너 지금 내 눈깔이 한쪽 뿐이라고 개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왕건이 이제 궁예에게 반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패러디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참 각가지 버전으로 많이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이 연예계 이슈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표정이신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때 연예 전문 변호사로. 아, 그러셨어요? 연예계 관련 제가 판례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그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공인이라는 말은 이제 공적인 자산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최보람 선생님 정도 되면 뭐 공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인기 연예인이 스스로 공인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네. 어떤 의미에서든 이 대중이 특히 청소년들이 그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은행에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예. 연예인들 지금 전원책 변호사 말씀대로 좀 은행에 항상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대중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2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치킨 소식에서 예원 씨 패러디 영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